택배업을 준비하던 한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 온라인 채용 공고를 보고 택배기사에 지원했다가 빚만 잔뜩 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택배기사들에게 취직을 미끼로 배송용 트럭을 비싸게 팔아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HR그룹의 선한 영향력으로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현장을 위해 일하고 HR그룹의 뜻과 함께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그중 YB로지스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또한 현장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다른 곳에서 피해받고 계신 분들을 소속기사로 전환시켜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는지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지금 팀장을 맡고 있는 박찬동이라고 합니다. 팀장, 여기에 지금 쿠팡 핫플렉스 업체 사기 당하신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분들 중에 지금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피해자분들께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다른 분들은 좀 경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 점집하고 할 텐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을 때 전화청구를 보게 된 거예요. 전화청구에서 뭐 생수 배달, 뭐 월 500 이상, 600 이상 그런 걸 보고서는 연락을 했는데 그 첫 회사가 이제 사파리 회사였던 거죠. 회사 이름이 뭔가요? 물류라고. 거기 통해서 이제 가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그게 킷불 업체인 줄 알고 차가 필요한데 뭐 임대도 되는데 뭐 그게 뭐 개인 신에 따라 뭐 지입을 해야 되니까 사야 될 수도 있다 해서 알아봤더니 저는 임대는 안 된다고 차를 사야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차도 소개해가지고 차를 사게 된 거죠. 근데 네. 그 거기가 그 쿠팡 핫플렉스 이제 CNS랑 계약이 안 된 업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업무 해주는 회사 소개시켜준다 해서 그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였던 거죠. 그냥 하루 만에 면접 같은 거 보러 갔다가 하루 만에 그냥 차까지 사게 됐는데 그날 가서 그날 저는 그러니까 빨리 일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빨리 일을 시작할 생각으로 갔는데 그냥 하루 만에 그 차까지 사게 된 거였죠. 이걸 다 하고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게 여자가 하기에는 괜찮은지 힘든지 좀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다가 제가 HR 그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그러면서 뭐 차팔이 회사도 있다 뭐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나도 너무 섣불리 하러 이 차를 산 게 아닐까 해서 뒤늦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비싸게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당하신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나도 당한 거 아닐까 하고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당하셨던 비싸게 산 거 못 모르고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주변 분 키플레스 다른 분들이 한두 번씩 말을 붙여오면서 제가 냉동탑이거든요. 또 냉동탑이에요? 그 한 분이 말씀해주기로 여자는 대부분 스트레스 배내놓는데 여자가 탑차를 놓은 것도 이상했는데 보니까 냉동탑차고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저한테 말을 걸어서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딱 보자마자 탑차를 회사에 당연히 넣어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게 쿠팡 CLS와 전수 계약이 되는 뭐 그런 것조차도 아무 개념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러다가 그 이 일을 시작하면서 회사를 토스 받은 거고 그래서 계속 일을 했다가 그 물류라는 데서 밑에 하청을 준 거죠. 네. 사람을 모집하라고 차는 니네가 팔아라 이제 사람만 토스해주는. 네. 근데 그 하청업체는 이제 당연히 CLS랑 계약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 키플레스 분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그러니까 불쌍하게 봤나 봐요. 예. 한 분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라고 회사를 일단 벗어나라고 다른 괜찮은 회사 많으니까 알아보고 빨리 벗어나라고 해서 일단 쪽에다가 그만두겠다 했는데 이제 스스로는 50%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스스로 50% 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입의 50%를 떼고 네네. 주겠다고요? 네. 계약서 쓸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전 몰랐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게 휙휙 지나갔는데 제가
꼼꼼히 볼 겨를이 없었어요. 네, 원래 그런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안 되니까 휙휙 지나가듯이 네. 이렇게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이렇고요 이렇고요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차를 좀 비싸게 주고 사셨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 회사에 연락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왜요? 초반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 회사 빨리 벗어나라 도움을 주신 분이 아마 계약서도 불공정하게 돼 있을 거였을 거다. 이걸 뭐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뭐 변호사 비용이나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변호사 쓸 돈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니까 그냥 어차피 차는 샀고 이거를 되돌릴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연락을 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인터넷 공고 사이트에서 쿠팡 퀵플렉스 공고를 보고 한 업체를 찾았다가 하루 만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몇백만 원의 수수료가 붙은 가격에 차까지 덜컥 구입합니다. 택배할 땐 필요하지도 않은 더 비싼 냉동탑차를 말이죠. 그 회사는 심지어 쿠팡 CLS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이 회사의 구인 공고는 아직도 버젓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 공고 사이트에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쿠팡 CLS와 계약되지 않은 회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분들도 안녕하세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쿠팡에 다녔었거든요. 아, 쿠친이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퀵플렉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4-5달 정도. 4-5달. 처음에 어떤 경로로 알아보셨나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냥 쿠팡 퀵플렉스 검색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거기 말고 또 어디다 연락을 하셨었나요? 아, 어떻게 그 사기 업체만 전화를 네. 또 다른 데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다른 데는 안 알아보고 도 가보셨나요? 아니요, 전화만 전화로 뭐 어떤 걸 물어보셨나요? 일단 그 뭐 자리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있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내일 가겠다고 해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혹시 차가 있냐? 그래서 아, 차는 있다. 그러니까 뭐 200만 원을 자기네한테 주면 수수료를 안 받겠다. 뭔 개소리죠? 그게 수수료인데? 미친놈들 아닌가요? 200만 원을 주면 수수료를 안 받겠대요? 2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럼 그 200만 원 뭔데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안 가셨어요? 네, 아, 그건 잘하셨는데 그 다음에 연락한 데가? 거기는 어떤 걸 당하신 거죠? 거기서는? 제가 몸이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다리가 많이 찢어지고 허리도 다치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퀵플렉스 하다가? 네, 거기 네. 그 노선 타다가.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될 것 같다 하니까 뭐 한 달 전에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아, 지금부터 한 달 일할 테니까 사람 좀 구해달라 하니까 알겠다고, 일단 알겠다고. 사람도 안 구하고 광고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한 달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용차비 그리고 손해배상금 그리고 지금까지 번 돈의 50%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번 돈에서 50%를 가져가고 월급에서 50%를 가져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손해배상금 그리고 용차비까지 달라고. 그래서 어떡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싸웠어요. 전화로 아,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 계약서상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저희도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다 신고하겠다 하니까 그때서야 아, 제가 그걸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에 이득도 없고 그걸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전화가 마무리되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왔는데 다른 건 안 받을 테니까 영업손실금만 달라. 얼마 달래요? 하루에 평균 물량에다가 그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에서 60일치를 달라고. 60일치를? 네. 그 계약서상 퇴사를 60일 전에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써있었거든요 계약서에? 네.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 저희가 제대로 못 읽어보고 계약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계약서를 쓸 때는 거기서 얘기를 안 해주나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빨리빨리 넘기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그 아예 모르고 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그 영업 손실금인가 뭔가 주셨나요? 주고 줬어요? 그 아예 그 저희 그 월급에서 빼고 보내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으셨나요? 그래서 저희도 아 그냥 일단 주고 저희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리고 제가 일하다가 다친 거에 대해서 이제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거기 측에서는 이게 최소한이다, 이건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 공정거래위원회 말로는 그 아파서 그만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 산재 처리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려고 준비 중이고. 그럼 그 총 얼마를 주셨나요?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그게 까지고 들어오는 거. 그거를 근데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제가 그걸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막 이래놓고선 네. 다음날에는 갑자기 또 달라고 한 걸까요? 그거 저도 아직까지 의문인 게 제가 세게 나오니까 전화로 세게 말하니까 아 제가 그걸 받아서 뭐 하겠냐고. 그 통화한 사람은 누군가요? 대표요.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둘다 얘기했더니 본사에다가 얘기를 해보겠다, CLS에다가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아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그걸 알아서 해라, 손해배상을 받든 뭘 하든 너네가 알아서 하라 했다. CLS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 메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통화로 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메일로 주고받았대요. 그래갖고 그럼 그 메일 좀 보여달라 우리도. 그랬더니 이거는 보안상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직접 와서 확인을 해라, 아니면 따로 보내줄 수가 없다.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그만두는 것 때문에 CLS에 연락을 했다고. 네. 네. 근데 네. CLS에 연락을 했더니 니네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받든 말든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서는 200만 원을 요구하여 다행히 하지 않았고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연락한 업체는 수수료나 이런 건 없었지만 다리가 찢어지는 부상에 일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움에도 월급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쿠팡 퀵플렉스라는 좋은 일자리를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차를 비싼 값에 팔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위약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그런 거에 안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무조건 그냥 알아보고 바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보다 가서 만나보고 알아보는 것까지 좋은데 바로 그냥 다 그날 당일에 계약서를 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일단 뭐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찾아봐요. 근데 그 유튜브로도 사기치는 데가 있거든요. 아 진짜? 네. 많아요?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성급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알아보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HR그룹이 노력하겠습니다.